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조명이 없다라고 하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불을 켜볼게요. 네, 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불을 다시 끄고, 조명을 키면, 네, 이렇게 딱제 얼굴만 은은하면서 뭔가 딱 윤곽 있게 이렇게 비춰주다 보니까 나름 잘 구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독수 조명 제품을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명을 세울 수 있는 삼각대를 구입을 하고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명의 빛을 벽에다가 반사해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명 환경을 갖춰보고자 여러 가지 관련 제품을 알아보다가 협찬이 아닌 제 돈으로 구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독수 소프트박스입니다. 제가 왜이 소프트박스를 구입을 했냐? 조명 제품 자체가 고독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계열로 구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고독수 소프트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소프트박스나 구입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명이랑 소프트박스랑 결합이 안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잘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프트박스 중에서 막 비디오 촬영용이나 아니면 사진 촬영용 아니면 그 사이즈별로 막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구입 전에 내가 사용하는 그 조명에 이 소프트박스가 잘 맞는지 아니면 호환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매자분한테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실수 없이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잘못 구입하진 않았는데 진짜 엄청 알아봤던 것 같아요. 조명을 삼각대에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 그거를 산 뒤로 계속 소프트박스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제품은 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요렇게. 되게 크죠? 그리고 되게 가까이 있어요. 보면 제가 손을 다안 뻗어도 다 요만큼? 요만큼인데 이런 퀄리티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이 조명 하나로만 의지하고 있고 이방 안에 있는 네, 조명은 아예 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딱제 세팅 그냥 팔을 딱 뻗었을 때 거리에다가 이 소프트박스 조명을 이렇게 세워놨고 고독수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밝기를 100%로 그냥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세팅을 제가 조절을 했는데 조리개는 4.0, 그 다음에 ISO는 800,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로 세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되게 밝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픽처 프로파일을 PP7, 그 S로그2라고 하죠. S로그2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딱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품에 관해서 언박싱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놨고 여기 있는 게 요거. 요게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조명용 삼각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워져 있고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뭐이 정도면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명입니다. 조명 소프트박스. 그래서 이 안쪽을 살짝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되게 밝을 수도 있는데 되게 밝네요. 잠깐 끌게요.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명을 저 안에다 설치를 하고 겉에다가 이런 막으로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분해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돌려서 이 조명 덮개 같은 거 있잖아요. 덮개 돌리듯이 똑같이 돌리면 이게 딱 빠지는 방식으로 해서 요걸로만 이렇게 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리뷰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안 나와가지고 어떤 제품을 정확하게 구입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앞쪽을 보시면 요걸 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얘가 요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지면 고정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나름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렇게 세팅돼가지고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촬영 결과물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했던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조명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조명이 없다라고 하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불을 켜볼게요. 네, 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불을 다시 끄고 조명을 키면, 네, 이렇게 딱 제 얼굴만 은은하면서 뭔가 딱 윤곽 있게 이렇게 비춰주다 보니까 나름 잘 구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명이 정말 경험이 없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완벽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팅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배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독스 제품의 소프트박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